이번 시간에 눈목입니다. 2023년형의 입장에서 한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목. 네모 안쪽이죠. 네모는 전체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애운담이라고 합니다. 애운담이 사각형이죠. 나머지는 두입니다. 하나, 둘. 뭡니까? 눈목도 되지만 여기서는 보다 볼위 볼목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에워싸 있으면서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눈이란 얘기입니다. 눈목이 되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이렇게 하죠. 두위 애운담이 볼목입니다. 두 개가 존재하면서 에워싸 있고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눈이란 얘기입니다. 눈목 되겠습니다.